모든 분들에게 간암 검진 대상자는 아니고요. 만 40세 이상 남녀노소 이제 간암 발생 고위험군에만 해당하는데 이 고위험군의 기준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간암 검진 대상. 아, 예. 그렇죠. 이거부터 또 알아봐야죠. 예. 우리 간암 검진 대상. 뭐 우리 국가에서 또 우리 국민들 많이 챙겨주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국가가 일단 기본적으로 암 검진 사업이 있습니다. 네. 예,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예전에는 5대암이었는데, 2019년도에 폐암이 추가되면서 6대암이 됐습니다. 폐암 같은 경우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2019년도부터 7월달부터 만 54세에서 74세 국민 중에 30감년 이상, 하루에 한갑, 그래서 30년 동안 피신 분들에게는 이제 폐암 흉부 CT를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우리나라 그래도 참 좋은 나라예요. 네. 예, 국민의 검진은 건강을 많이 굉장히 예. 챙겨줍니다. 예, 챙겨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위암은 50세 이상은 이제 1년마다, 2년마다 검진을 하고, 저 위내시경을 네. 받을 수 있고요. 12년이신데 조금 헷갈리시네요. 아, 네. 예. 그리고 예. 간암은 이제 제가 뒤에 오늘 계속 이야기할 그렇죠. 부분이고요. 예, 대장암은 1년. 네. 이 대장암 검진은 사실 대변 검사라거든요. 예. 대변 검사했을 때 이제 대변에 피가 나왔을 때 그때는 이제 대장 검사가 90%또 국가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게 대변 검사만 가지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대변 검사만 가지고는 다 절대 나오지 안심 안 되고. 않는다. 예. 그리고 유방 같은 경우는 유방 촬영. 네. 요건 유방 엑스레이죠. 예. 유방 엑스레이에서도 그게 모든 병변이 나오진 않습니다. 아. 예. 자궁경부는 이제 2년마다 20세 네. 여성. 예전엔 30세인데 나이대가 좀더 내려왔습니다. 아, 많이 내려왔네요. 예. 사실 이게 어린 나이부터 좀 요즘 발병률 나이가 그것도 있고 이제 예. 자궁경부암을 또 난소암이나 이런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자궁경부는 자궁 앞쪽에 입구 쪽에 있는 그렇죠. 병 그쪽 부위고요. 예. 자궁암이나 난소암은 또 다른 초음파 검사나 피 검사를 또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국가가 하는 검진만 가지고는 모든 암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폐암은 제가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던 네. CT 검사. 예.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간암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우, 이 부분 오늘 이제 예. 집중적으로 알아볼. 근데 간암의 특정 대상이 있네요. 예, 검사에. 있습니다. 예. 모든 분들에게 간암 검진 대상자는 아니고요. 만 40세 이상 남녀노소 이제 간암 발생 고위험군에만 해당하는데 이 고위험군의 기준이 있습니다. 네. 1번 경변증. 네. 쉽게 말해서 간경화라고도 하죠. 간경화. 예, 2번은 B형 간염 바이러스 네. 환자분, 예. 복임자분, 그리고 C형 간염 바이러스. 그리고 네 번째는 만성 간질환 네. 환자. 아.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예. 1번 같은 경우는 간경화 환자고요. 2번은 B형 간염, 3번은 C형 간염. 네. 4번은 이제 간이 안 좋으신 분인데